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죠. 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전자가 뼈아픈 실책을 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예. SK하이닉스가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전쟁에서 선두주자가 되는데 깜빡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예.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HBM은 AI용 반도체죠. AI용 칩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8단, 12단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제품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달린 그런 반도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걸 잘 설명해 주신 김종호 카이스트 교수 되신 분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앞선 거죠. 5세대 HBM3 업계 최초 양산, 3월 말부터 엔비디아의 첫 대량 공급. 이 칩이 한 6천만 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에 6천만 원 나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런데 SK하이닉스하고 상당한 그런 시차가 있네요. 격차가. 보시게 되면은 12단도 하이닉스는 2023년도 4월 달에 여러분들 시제품을 생산했는데 삼성전자는 2024년도 3월 달에 생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업계에서 그렇게 격차가 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아무튼 두 회사가 잘 해가지고 살아남기를 바랐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 소위 생성형 AI 열풍의 아주 주역인 시장 가치가 2조 달러를 넘게 된 이 엔비디아에서는 12단, 12층으로 쌓은 12단 적층 이런 HBM 그게 아마 3E 되겠죠. 그런 제품을 이제 구하고 있는 모양.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HBM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공급사의 반도체 DRAM을 12단, 12층으로 적층한 형태의 HBM3E를 주문해왔고 5세대 HBM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업체를 메인벤더, 주력 공급사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설명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깜빡하는 사이에 이 격차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 보도자료가 2023년 4월 20일 보도자료입니다.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12단 적층 HBM3E 5세대 개발 성공. 고객사의 샘플 제공.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SK하이닉스의 보도자료입니다. 언론사에서 내보낸. 이렇게 이야기를.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근데 이 보도자료가 상당히 여러분들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현존 최고 성능 D램인 HBM3E의 기술적 한계를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동사는 세계 최초로 D램 단품칩 12개를 수직 적층에서 현존 최고 용량인 24GB를 구현한 HBM3 신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사로부터 제품의 성능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 보시죠. HBM
High Bandwidth Memory.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RAM보다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HBM 1세대, HBM 2세대, HBM 2, 3세대, HBM 2E, 4세대, HBM 3 순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기존 HBM 3의 최대 용량은 DRAM 단품집 8개를 수직 적정한 16GB였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거는 12단 그리고 24GB인 거죠. 이렇게 그냥 시간이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용량이 커지네요. 속도도 빨라지겠지만. SK하이닉스는 당사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HBM3를 양산한 데 이어서 이번에 기존 대비 용량을 16GB에서 24GB로 50%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AI 챗봇 산업이 확대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프리미엄 메모리 수요에 맞춰서 하반기부터 시장에 신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신 규격인 HBM3E는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최적의 메모리로 평가받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에 HBM3 24GB 샘플을 제공해 성능 검증을 진행 중이며 주로 엔비디아겠죠. 고객들 역시 이 제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3년 4월 20일자 기사입니다. 거의 동일한 그런 스펙의 제품을 2023년 3월 19일 거의 1년 더 걸린 겁니다. 삼성전자도 5세대 HBM 12단 실물 첫선 엔비디아 GTC2024에서 선을 보이다. 초당 속도는 물론 용량은 36GB네. 24GB를 36GB로 이렇게 바꾼 이런 제품을 냈다는 것이 3월 19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4월 20일하고 2023년도 2024년도 3월 19일하고 격차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제품 이제 사진인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좀 새로운 것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 삼성 차세대 메모리에 친필 사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그냥 재미삼아 써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보시죠. 글도 참 여러분들 이쁘게 쓰네요. 젠슨 어프로브드 사인 멋있네요. 2023 GTC 36GB 젠슨 어프로브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주가가 한 8만 원대 어제 또 팔고 나가신 분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어제 많이 팔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항상 돈을 잃어요. 좀 더 참으면 될 건데 어제 팔아가지고 어제 개미들이 1조 얼마를 판 것 같아요. 1조 6천억 정도를. 너무 안 된 거죠. 참다 참다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팔아버린 모양입니다. 가격이 많이 뛸 것 같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한 게 아니고 있죠. 거의 뭐죠? 예, 검증 통과 이야기인 거죠. 좀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삼성전자 오래 갖고 계시다가 그냥 손해를 좀 보신 분들은 그냥 손해가 커버되니까 바로 팔아버린 거죠. 예, 보시게 되면은 예, 젠슨 황 삼성 차세대 메모리 제품의 성인 칠필 사인 검증 통과입니까? 삼성 측은 검증 통과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한 사건이죠. 여기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예.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샌드웨이 컨벤션 센터에서 워낙 큰 고객이니까 이런 엔지니어들이 모이는 그런 기술 발표에 밴드들이 다 와가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제품도 소개하고 하는 모양이죠. 연례 개발자 칸프런스 GTC2024에 CES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회사 차원에 협력사들의 전시 부스를 하나씩 돌아봤고 이 중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서 전시된 HBM3를 살펴본 황 CEO는 젠슨 황은 제품 옆에 젠슨이 성인하다라는 친필 사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진만 삼성전자 미주 총괄 부사장은
링크드인에 사진을 올리고 젠슨 황이 삼성의 HBM3에 직접 성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냥 예사롭진 않네요. 충분히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삼성전자의 HBM 검증은 SK하이닉스의 배배에서 1년 정도 뒤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이 경영진들의 실책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시장을 못 읽은 거죠. HBM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만큼 제조사를 독려하는 차원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기 위한 각사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누가 멘트를 하셨네요. 아무튼 간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79,300을 뛰었고 내일은 8만 정도 안 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뭐 올해 금리를 3번 정도는 인하하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나스닥 뭐 그냥 S&P 500 다우 전부 다 오늘 뭐 거의 폭등하다시피 했으니까 지금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장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반도체를 자주 소개하는 것은 가장 역동적인 시간 시작이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정치적으로는 힘들 그런 상황이지만 세상은 뭐 계속 이렇게 질주하듯이 이렇게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름의 준비를 좀 다들 잘 하셔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